처음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어느 분들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 딱 왔을 때첫 번째 보는 게 뭐야? 중국. 첫 번째가 중국이야, 중국. 중국수가 뭐냐? 두 번째 뭐냐면 뇌 구성수가 어디가 있나? 세 번째, 내가 해결해야 할 해결은 문제점에 궁이 이상이 없나를 찾으면 돼요. 이게 우선인 거지. 그러니까 중궁의 우선 중궁 숫자가 뭐냐를 우선 보고, 그다음 뭐냐면 내 구성수는 어디가 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아, 교재 때문에, 아니면 집 문제 때문에,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아니면 상속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남편 문제 때문에, 이런 거를 따져서 볼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순서대로 보고, 그도 저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내 문제일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다른 문제일 경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와서 첫 번째 질문하는 문제가 교재다 하면 교재공을 보면 되는 거고, 문서다라고 하면 문서공을 보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상이 없나, 그걸 이제 보고 따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저기 첫 번째가 중국인데 오늘은 1이네요, 오늘 그럼. 1이. 그러니까 오늘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 1이니까, 그럼 1이야. 그러면, 자. 중국에서 1이에요? 자, 1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9가 있죠. 그럼 타협은 어디서 하는 거야? 성공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타협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냐? 여기를 봐야지. 근데 1이 5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1이 5다, 그 1이 그때는 그 문제점이 뭐야?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1에 5니까 그 1이, 근데 1이라고 따지면 아랫사람이냐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그거를 남들이 모르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 개념. 에?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여자가 물으면 내가 그러죠. 불륜 문제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죠? 일이 뭐니까? 일이 아까, 오늘 했어요. 일이 뭐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궁이다. 이거에 얽혀진 문제다. 그럼 일이 오야. 이건 뭐야? 이건 불륜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1에 4예요. 1에 거래인데 괜찮은데, 이게 뭐냐? 이걸 또 깊이 가면 이게 뭐가 돼? 수야. 이게 뭐야? 뭐 수생목이야. 타협을 해봐라.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부분을 이렇게 순번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찾고 해서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가 진이잖아요, 그죠? 진인데, 진은 뭐의 삼합이야? 이거의 반대는 뭐야? 이놈에서 이건 알잖아. 그러면 세상은 뭐의 짝이야? 음양의 짝이야. 그럼 신자진연애는 인호수는 뭐야? 반대 글자잖아. 그럼 신자진에 시작했다. 언제 끝나야 돼? 인호술에 끝나야지. 이해했죠? 내가 4월에 했을 거야, 아마 갑진인가. 진에 왔어요. 그럼 술이 오면 어떻게 돼? 이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운인가 뭔 이런 거볼 때도, 올해가 뭐냐다, 신자진이다. 진이다. 그럼 신자진이야? 그럼 대세가 누구야? 신자진이야? 그럼 인호술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럼 그 사주에서 인호술이란 글자가 살았나 죽었나를 보면
그냥 단순간 파악을 해도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이해했죠? 그럼 내년에는 뭐야? 그리고 신자진이니까 갑진이니까 올해는 누굴 많이 만나? 요거의 삼합이구요. 신자진. 올해는 뭐야? 신자진이 판세를 유도하는 세상이야. 그럼 누구나 누굴 많이 만날 수 있다? 용띠나 쥐띠나 잔나비띠를 만나서 사건사를 만나거나 인연사를 꼬일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다요. 그럼 내년엔 누가 되세요? 사유축이 되세요. 그럼 내년엔 뱀띠, 닭띠, 소띠가 대세인 세상이야. 그럼 누구나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사유축의 내 사주와 합이냐 충이냐에 따라서 나와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대세가 누구다? 신자진이 주인인 거야. 이나 이노술은 종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올해는 신자진이 세상을 뚫었다. 그럼 이노술이라는 글자는 죽은 글자이기 때문에 내 사주에서 이노술이라는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고 그게 시비를 따지는 방법도 있어요. 간단히 따질 때는 골치 아프게 뭐 이렇게 육친 그 따지 말고 그러는 것처럼 왜 또 이게 이렇게 왔는데 아 왜 내가 이제 숫자 연습을 자꾸 시키냐면 이제 숫자 연습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후에 뭐 다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황은 이제 그러면 한두 달만 숫자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 구성판을 딱 열었을 때 사건사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 파악을 하는데 제가 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잘 맞을 때는 귀신처럼 잘 맞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연습을 자꾸 하시면 아마 빠르게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찾아낼 때 습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있죠. 그래서 자 조금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일에 5가 왔어. 그럼 뭐야? 불륜. 일에 4가 왔어. 그럼 뭐 거래.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일이 3이 왔어. 그럼 시작. 이런 뜻이죠. 그럼 누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일하고 3이면. 일은 누구? 어? 일이 누구야? 일. 일이 어린 사람. 그렇죠. 부하. 또는 일을 이거 누구라고 보냐면, 이게 이거라네. 대표적인 글자가. 그러니까 부인. 부인이야. 일이 있던 부인이야. 부인과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 연습을, 숫자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거죠. 1, 3. 자, 1, 3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 숫자가 조합이 이렇게 돼. 그러면 1, 3. 누구하고 사업을 하는 거야? 여자가 누구한테 문서가 있는 거야? 부인한테 문서가 있고 여자한테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 7, 9가 7인데 9야. 그럼 큰 돈이 있고 그럼 돈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오, 그 사업이 누구 부인한테 돈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사니까 부부와 같이 하나 본데요? 이렇게 숫자 조합이 이렇게 맞춰진다니까 이게 이상하게. 그러면 무슨 날이냐? 오늘이 신자진 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6, 사업해야. 이게 6, 8이 깨졌네. 5, 7로. 남자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 없나. 그럼 누가 부인 앞으로 해라 모든 거. 언제부터 하죠? 이달부터 하지 뭐. 이신달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단순해. 이게 따지면 아주 단순한 건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 책에는 뭐냐 동해 비동해를 설명해 놓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거지. 근데 이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금방 그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뭐라 그러면 선생님 왜 3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왜 태궁에 3이 오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해. 3 그건 보지 말고
단 굳이 묻는다면 3에 5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궁이냐 하면 3 돈 있는 궁이니까 돈이 뭐야 빚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단 부인하고 사업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돼. 다시 어디 먼저 본다가 중궁부터 본다. 그리고 자기가 물어야 할 궁이 살았나 죽었나를 본다. 아, 근데 죽었다 살았다의 개념을 파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